올해 첫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2조 31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재석 74명 중 찬성 71명으로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 환경 등에 집중한 추경 예산을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38개의 정부 매칭, 자체 사업에 1,3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강화를 위한 24개 사업에는 1,2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32억 원 규모의 예비비 일부 항목만 조정한 후 당초 편성 예산인 2조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핵심이 일자리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총 1만 3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또 동시에 복지와 대기질 개선 또는 도시 인프라의 안전 강화와 같은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중요하고도 시급한 민생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고 빠른 시간 안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제2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